기자들이 미처 기사로 쓰지 못했던 이야기, 기사 뒤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비하인드 KU.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민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무산과 총학생의 부재에 따른 영향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7기 기자 나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8기 기자 신현주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있었던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최종 투표율 22.18%로 투표 성립 요건인 3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총학생회장단이 부재함에 따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가 무산되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총학과 비대위 규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행사가 총학 혼자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비대위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는 총학생회보다 책임이나 당위성이 적어요. 총학생회의 경우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죠. 또한 선거 과정에서 학교를 위해 본인이 행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이 있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공약을 총학생회가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다릅니다. 비대위장 역시 책임감과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총학생회와 달리 공약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비대위는 주요 행사를 준비하거나 학우들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반응이 우선이지 학생들의 요구에 앞서 무언가를 할 이유도 없고 학생들 또한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위가 운영이 되면서 학생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권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학인 시너지에서 학점 2월 제도, 드롭 제도, 한자 졸업 조건 폐지, 핵심 교양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교육권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이고 학생이 학생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총학에서 계속 교육권 의제를 넘겨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학의 사업을 이어갈 총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교육권 심각한 문제긴 한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기숙사의 경우에도 기숙사 내 냉장고 설치, 기숙사 내 취식대 설치 역시 이전 시너지에서 타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 폐기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 마감됐습니다. 52대 총학생회 선본 역시 기숙사 신축 혹은 기숙사 내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요. 기숙사 문제는 몇 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어려움을 느끼는 직접적인 부분이에요. 네, 또 행사 진행의 위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비대위가 유지된다면 대동제의 규모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타학교 사례인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비대위 기간 동안 대동제의 규모를 수축하여 행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총학생회가 선출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비후보 공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이고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22일에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일정 기간인데요. 저희 KUBS가 선거 방송 그리고 개표 방송까지 함께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를 선발하는 투표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무산과 총학생회 부재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비대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비하인드 KU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